안녕하세요. K리그 이야기하는 팡호TV입니다. 김영환 선수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7승 9무 22패로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한 성남FC 리그 최하위로 다이렉트 강등을 당했는데요. 강등당한 팀들이 열에 그렇듯 성남FC의 주요 선수들도 1부 리그 등 다른 팀으로 이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논란과 성남FC의 매각 추진 논란 등 구단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성남FC가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남FC에 등록된 34명의 선수들의 연봉 총액은 60억 3천만 원에 이르는데요. 2부 리그 구단별 평균 연봉 총액은 45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기업 구단을 제외한 연봉 총액은 평균 36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60억 넘는 선수 연봉을 유지하기 어려운 성남FC는 실시간으로 눈물의 창고대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가 이적을 하고 어떤 선수를 영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데뷔했지만 K리그 생활은 성남FC에서 시작한 유인수 선수는 20시즌 23경기에 출전해 2골 3도움을 기록한 후 김천 상무에서 병역을 해결하고 22시즌 다시 성남FC로 복귀하였습니다. 불꽃 같은 1득점을 기록 한 후 이번 2013 시즌부터는 강원FC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이 유인수 선수와 함께 군대 다녀온 연재훈 선수는 남기일 감독님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었고 22년 성남FC의 부주장이자 K리그 베스트 11 후보에도 선정되었던 원더골 제조기 박수일 선수는 FC 서울로 이적한다고 합니다. 또 데뷔 후 이태희 선수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려 성남FC에서 1년, 광주FC에서 1년, 서울 이랜드에서 1년 이 팀 저 팀 떠돌다가 21시즌 다시 성남FC로 돌아온 이시영 선수 또한 FC 서울로 이적 오피셜에 떴습니다. 그 외에도 22시즌 27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한 구본철 선수는 입대를 결정하게 되면서 김천 상무에서 뛸 예정으로 다음 시즌 신경팀 성남을 같은 리그에서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비록 권경환 선수의 대체 자원이지만 그래도 대표팀에 합류해 냈었던 최지북 선수와 성남FC에서 꾸준하게 즉시 전력으로 활약했던 마상훈 선수, 할라시우스 선수 등 여러 주축 선수들과 작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단 사정에 맞게 베테랑들을 내보낸 빈자리는 유주환 선수, 장원민 선수 등 각 소속팀에서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아직 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들이나 98년생 이상 20대 초중반 선수들로 채우고 있는 성남FC가 되겠습니다. 원하도 원치 않던 물갈이를 하며 23시즌을 준비하는 성남FC. 이러한 노력은 2019년처럼 다시 1부 리그 승격이라는 결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남FC가 은근은근하게 잘됨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